했어요. 그냥, 마음이 답답할 때 차가 움직이는 거 보면 마음 시원해지기도 하고, 네, 특히 밤에 이걸 보면 한짝한짝 하는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자꾸 이거 풍경을 보다 보니까 저는 어떤 사회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로 풍경이. 왜냐면 이 천국을 보면 도로라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함께 달리고 있는데, 사실 이 차들의 목적지는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목적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통 신호체계 같은 것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한 공간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우리가 지금 사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한 사회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차 하나를 놓고 얘기를 해보면, 도로에서 차가 달리는 모습을 육안으로 보게 되면 엄청 무서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앞만 보면서 달려가잖아요. 도로에 차가 비추는 불빛들은 엄청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랬어요. 근데 또 이 차랑 비슷하게 저는 사람을 두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좀 이성적이고 차분해지고 냉정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표를 위해서. 그러면서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뭐 인간성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도 돕거나 동정심 여민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게 인간인데, 차가움과 따뜻함이라는 이 두 가지 모습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인간과 차를 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 개개인, 사회활동으로 비유되는 차들이 함께 움직이는 이 도로 풍경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차는 차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계속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있습니다. 공간을 표현하고 있는 작가 이윤빈입니다. 제 주제는 공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멋으로 표현된 선들과 테이프 라인으로 구획된 라인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남겨져 있는 라인들은 모두 여백으로 된 테이프 라인들이고요. 테이프로 먼저 건축적인 요소라든가 장소적인 특징, 공간성들을 반영해서 먼저 라인을 구획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띄어내면 제가 생각했던 장소성과 공간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안에 스며드는 먹과 색은 또 다른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테이프가 있는 표면은 이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먹이나 색이 스며들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섬유조직들 사이로 테이프 밑으로 스며드는 색과 먹의 차이를 가지고 제가 개인의 경험과 인식이 스며든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줄리는 여기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개인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개인적 공간은 저의 집이 모티브입니다. 지금 이쪽에 보이는 작품 줄과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이 주제예요. 거실에서도 늘어놓은 빨래더미나 이제 햇빛이 드는 거실, 아니면 제 방 같은 경우를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길거리라든가 아니면 카페라든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되는 공간을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공간을 구획을 하고 있고요. 정체성을 구성하는 일부로서의 장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살아왔던 경험과 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삶을 경험해왔고, 3년이 돼서는 낯선 나라인 베트남에서 1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저의 정체성의 혼돈, 혼란 그런 것을 느꼈고, 지리적 환경이 개인의 정체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경험하기 이전의 어떤 이미지, 경험이 제가 경험한 이후에 직접 체험하고 습득하고 하면서 느낀 이미지와 이 각각이 일종의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제 삶의 장소로 새롭게 구성된다는 것을 어떤 다른 표현으로 태동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소와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장소와 정체성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워낙에 범위가 넓긴 한데,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거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개별 포토에서 좋은 작가분들과 전시를 하게 돼서 좋고, 다음에 필드에서 다시 한번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각을 전공을 했고요.
고각이라 하면은 보통 나무나 돌을 깎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철로 작업을 했습니다. 제목은 덩치는 한마당인데요. 제가 경험에서 바탕으로 된 주제로 작성을 했습니다. 키가 큰 편인데 어릴 적부터 부정적인 면이나 안 좋게 보이는 부분들을 키와 연관돼서 덩치는 한마당한 게 여기도 못해?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봤어요. 틀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틀리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평균에서 벗어난 거에 대한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거에 대한 작업을 좀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싶었고 다름에 대한 다변화적인 인식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거는 대부분 설치 작품이고요. 제 작업은 보이는 것처럼 드로잉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드로잉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고 드로잉의 자연적인 선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작품을 보시면서 몸이 구부러지거나 짝다리를 짓는 형태를 짓게 되는데 그것도 한 저의 작품일 뿐이고 의도이니까 재미있게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사사라는 개념을 통찰하고 바라보고 지금까지 형상화를 시켜왔어요. 이게 바로 이것들이고요. 근데 아마 사사사를 대부분 막 죽을 사자 그런 걸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사사사는 일단 그 개념에 조금 깊게 들어가자면 여호와를 뜻하는 세 글자들로 이어져 내자매 히브리어 테트라 그라마톤에서 비유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본질적으로 의지, 신성, 그리고 생명원리, 생명의지, 영지, 창조와 파괴, 선과 악의 적형 등의 언어로 저를 설명하고 싶어요. 이 글자들이 이제 새로 배열하게 되면 사람의 형상입니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이 세계의 우주에 있는 생명들이 서로 통일된 존재라는 상징을 나타내고요. 각자가 삶의 주체이자 한 우주로 관장하는 신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고 결코 잡기만 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진짜 끝없는 겹수의 우주, 세포 단위, 원자 단위의 우주를 우리 안에 담고 있고 그런 똑같은 우주를 또 우리 위로 바라보고 있는 동시에 우리라는 그 서로 다른 우주들이 모여서 이 정말 거대한 우주를 형성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지전능하다고 단정지은 존재로 우주의 격 중에 하나예요. 우리 또한 어느 우주 격 중에 하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층 정도 있으면 뭐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는 신은 한 5층 정도 있고 그런 식이에요. 그걸 통해서 전지전능한 건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작품들이 그걸 얘기해줘요. 정말 절대적인 것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지금 이 모든 것, 보이는 것들 나, 이 시간, 여러분들 각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작품들 또한 정말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작품들이 이제 그저 존재하고 있는 나의 한 현상이고 나라는 자연적 우주 그리고 우주의 한 단면 혹은 내가 보는 우주의 한 표상을 나타내요. 이 작품들이 이제 본질적으로 나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같은 자연 그리고 우주와 같은 존재예요. 인간과 동물끼리 서로 교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작품들과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고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나요? 이 그림들이 여러분들에게 자유 연상을 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줬고 우리 또한 이제 이 그림들을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인지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그런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목을 저는 붙이지 않았어요. 언어란 게 어쨌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초월적인 우주의 그 잠재력이 구속되고 우리가 인지하는 그 범위 또한 구속되기 때문에 제목을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상 포인트는 보이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무엇을 바라보든지 간에 자기 모습 자체를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나아가서 끝에는 절대적인 완벽한 것이라는 것은 없다. 그런 틀을 깨고 결국에는 스스로 그 세상의 가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자신이라는 그런 사유를 그림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것들 매일매일 바뀌어서 새로운 그 공간만의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전시되어 있는 대부분의 그림들은 제가 그릴 당시에 되게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공간이에요. 그림 따라서 뭐 차분한 것도 있고 답답해 보이는 것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평온하다고 느끼는 것도 있는데 그건 그 공간마다 제가 느꼈던 그 감정들을 그림을 그릴 때 작업을 하고 그날 그날 느꼈던 걸 조금씩 기록하듯이 작업을 해요. 색이나 아니 형태도 사실 그 공간하고 많이 달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조합되고 완성이 되다 보면은 그림 안에 같은 공간이지만 저만의 다른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저만의 공간이 만들어지면은 그 이유는 그 공간에게 좀 잘 가지 않는 편인 것 같은 거예요. 이 그림 속에 저의 이제 마음에 안 싶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공간 속에서는 저는 저만의 시간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은 어디에도 포함이 될 수 없지만 또 그 공간에서 제가 보내기도 하니까 저는 시간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쌓이기도 하고 피어오르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단위 하나의 단위 단위로 그림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약간 과거 현재 미래의 한 단위예요.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 하고 뭐 하늘 큰 사건 아니면 사람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표면적으로는 단 하나의 시간인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큰 시간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큰 공간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위안을 얻었던 공간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시간이라는 단위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작업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럼 제 작업은 여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